자, 이번 시간에는 IoT 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말 그대로 스마트 자동차라는 것인데요. 자, 사물 인터넷과 자동차를 결합해서 자동차의 여러 가지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거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. 자율주행. 특히 그 구글 자동차가 구현시키고 싶은 건 무인 자동차거든요. 자, 그러한 기술, 또 현재 그 스마트 자동차가 미치는 부가가치 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마트 자동차의 정확한 정의는요. 자, 컴퓨터, 통신, 측정 기술. 자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차량. 이걸 우리가 스마트 자동차를 정의하는 건데요. 자, 특히 이런 자율주행, 자율주행이 스마트 자동차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요. 자, 그 자동차의 그 대표적인 시장들이 북미, 서유럽, 또 아시아 태평양 요 세 지역인데요. 이 세 지역의 자율주행차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85% 성장할 거로 연평균 85%입니다. 2020년부터 2035년이니까 15년 동안 연간 평균적으로 85%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 자동차 분야라고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. 특히 2035년이 되면 그 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